네. 어떤 게스트분들은 정말 화려한 언변이라든지 뭐 손짓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주 그냥 돋보이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막 나오자마자 막큰 인기를 끄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게스트분들은 그렇게 막 튀는 언행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어떤 철저한 데이터 뭐 이런 걸로 이제 승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마 오늘 나오실 우리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은 후자 중에서도 큰 후자가 아니신가. 그렇죠. 양파형이죠, 양파형. 까도 까도. 까면 깔수록 끝도 없는 목이 나오는. 자,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야, 진짜로. 지난 주말에 네. 꽤 연세가 많은 제 지인을 만났더니, 이 아침에 그 월요일에 하는 그분 있잖아. 월요일에? 권순우 기자요? 그랬더니, 권순우 기자 앞에. 아니, 또 권순우 기자 바로 또 아니, 권순우 기자도 당연하게 좋은데. 권순우 기자는 빼고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는 뭐 사실 보든. 권순우 기자는 워낙 오래해서 정평이 있는데. 네네. 네. 아, 그래서 김일혁 팀장님에 대한 칭찬이 네. 많았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실력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특히 더 우리 김일혁 팀장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팀장님의 말씀 중에 뭐 버릴 게 거의 없습니다. 예. 다 그냥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김일혁 팀장님. 오늘은,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아, 네. 투자할 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레이시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리고 이제 네. 네 금리 네. 그리고 하나는 익스체인지 레이트 요거는 이제 환율. 네. 그 요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 아니면은 뭐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다 결정하는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오늘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네.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 한국 주식에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좀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그 차트를 좀 오늘 여러 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네, 네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크게 올 수 있다고요? 물가 네.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꽤 오를 수 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정확히 이제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그 자체를 네네네네. 의미하지만 그 상승하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거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죠. 네. 보시면은 자 올해입니다. 올해 WTI 유가가 3월 즈음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여기 4월 언저리 얘는 보시면은 이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얘는 마이너스 깊이 한번 올라간 적 내려갔다가 올라온 적이 있었죠. 네. 근데 마이너스 유가 그래도 들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5월 말 즈음까지 이렇게 일부 좀 반등해서 회복을 했지만 그 수준에 지금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인플레이션 계산을 할 때 뭐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계산도 하지만 보통은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하죠. 네. 그러면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유가가 이렇게 낮아져 있다는 건 내년 고맘때쯤, 그러니까 내년 3월과 5월달 즈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유가 계산할 때 이 유가가 생각보다 유가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네네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아래쪽 차트를 보시면은요. 그림 2번인데요. WTI 유가하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둘이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죠. WTI 유가가 오르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네. 반대로 뭐 그 반대가 되면 반대가 됩니다. 유가가 내년 3월, 5월 그러니까 1분기 말부터 2분기 요맘때에 기저효과를 좀 세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저효과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기저효과도 뭐 역기저 막 이런 표현도 쓰지만 기저효과는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얼마 이렇게 하면은 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 전년 동기가 낮으면은 네. 자연스럽게 상승률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통계적인 네. 요인입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시장도. 근데 예. 참 신기한 거는 다 알고 있어도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간다는 그렇죠.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 유가는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다른 물가들은 이 정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변동성이 큰 두 가지 에너지하고 푸드
요 두 가지를 빼고 물가를 계산한 거를 우리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얘기하고 영어로는 코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물가의 기저, 그러니까 기저 물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저희는 보통은 에너지하고 푸드 요거 두 개를 띄고 보니까 네. 유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WTI 유가가 올라가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워낙 커서 네. 저희는 요거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비슷하게 그림 3번을 보시면 그 좀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올해 뭐 3월에 0불이라고 쳐요. 0달러에서 그 기름이. 네. 그리고 이제 평균 50달러예요. 나머지 네. 달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30달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올해 평균보다는 당연히 낮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3월에 0불이었으니까 내년 3월쯤 되면 그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유가를 계산할 때 전년 동기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네 내년 3월에 유가 이거는 이제 올해 네. 3월에 유가 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네. 전년 동기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오르긴 오르게 30달러니까 뭐 네, 많이 오른 맞습니다. 거겠지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통계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웃기죠. 근데 네. 물가가 지금은 우리가 다들 덤덤하게 아 그때 올라가면은 기저효과고 통계적인 거야 착시현상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CPI가 그때 만약에 2.5 넘어가면은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한다는 거죠.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네. 한 달 한 달 이렇게 물가들을 볼 때 그 물가 자체 숫자에 주목을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연준은 PC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의 인플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CPI를 우린 주로 보니까 뭐 CPI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 요게 넘기 전까지는 뭐 이게 물가 목표니까 인플레이션 목표 연준에 네네. 그래서 요거를 뭐 넘기 전까지는 다들 안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까먹은 거 이렇게 벌충하도록 좀 기다리겠지. 근데 이게 석 달 이렇게 만약에 2.5, 2.4 이러면은 사람들은 엄청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연준이 과연 계속 이걸 유지해 줄까 저금리를. 왜냐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이게 물가 안정 그게 이제 책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네. 책무 중에 하나라서 이걸 지켜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우 통계적인 것들일지 모르지만 통계 효과일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건 요 통계하고는 조금 또 상관없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그림 3번을 보시면 백신이 네. 생각보다 좀 빠르게 보급이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하겠죠. 네. 대표적인 활동이 뭐 여행 안 가고 있는데 여행을 가기 시작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최대한 절제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씩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차트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상점들이 얼만큼 문을 닫았는지 근데 문을 닫은 이유가 두 가지. 임시로 일단 문을 닫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영구적으로 일단 문을 완전히 폐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 선 보시는 것처럼 영구 폐업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탑니다. 근데 문제는 숙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여기 임시 휴업하신 분들은 바로 네.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문 이제 막 열 거고. 그래서 뭐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먼지만 털고 이제 의자만 바로 잡으면 식당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네. 상황일 수 있는데 문제는 영구 폐업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밥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식당이 많이 없고 줄 많이 서 있고 하면은 식당 입장에서는 약간 그 협상력이 높아진 거니까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비스 공급이 위축돼 있다는 건 저는 다르게 얘기하면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요. 이게 지금은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확 죽었죠. 근데 이게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올 수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공급도 요만큼 있었는데 내려가는데 얘도 이제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죠. 맞아. 폐업한 그 레스토랑 바 이런 거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찾아가려고 할 때 옛날엔 네. 사람들이 좀 한산한 데 찾아가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네. 이제는 다 줄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이제 슬라위 그
오퍼레이션 월프 스피드, 그 초고속 작전, 백신 빨리 내려고 하는 트럼프 예. 대통령이 그 만든 거기 최고 책임자분 이름이 이게 슬라위신데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년 5월쯤이면은 미국은 집단 면역 형성될 것 같다. 파우치 박사는 내년 가을 얘기를 했는데 고맘때쯤 돼가지고 1억 뭐 중반 아니면 2억 초반대의 사람들이 네. 백신 접종을 받아서 집단 면역이 미국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조금 더 경제활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네.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랬을 때 뭐 항공사들은 뭐 금방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회사 자체가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판 것도 아니고 바로 운항을 시작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과연 잘 때가 있을까? 네, 밥 먹을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10개 중에 뭐 한 3개 문 닫았을 수도 있지만 여행 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뭘 해보려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과거에 뭐 2019년에 100만 명이 갔으면 그 100만 명이 바로 원상회복이 아니고 그중에도 조심조심하면서 한 30만 명, 50만 명, 70만 명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네. 그에 맞춰서 서비스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빠르게 탄력적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요 한국의 그 CMO 회사 여행사에서 내년 그 여행 상품을 참조원 참조원 네. 다 얘기했어요. 아, 알고 계신가요? 네, 말씀드렸던 거죠. 참조원이 CMO였구나. 네, 그 회사가 그렇게 네. 하고 나서 말 그대로 이제 보복적인 소비 뭐 그런 건 네, 있겠죠. 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 네. 저희는 꽤 많은 수요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총수요가 과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그만큼 돌아오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네. 수요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공급은 사실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구 폐업하신 분들은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네. 부채도 상당히 진 채로 폐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요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바로 뭐 어디 건물 계약하고 그럴 수 없다. 네, 설비를 들이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비스 공급이 좀 위축됐다는 게 걱정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영업 소상공인 중에 버티다가 아이 안 되겠다 하고 폐업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백신이나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좋아져 딱 보니까 저쪽 옆에 가게 버틴 가게 줄 서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게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안 나와.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워낙 낮아져 있고 다들 걱정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그런가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림 네 번째 보시면은요. 서비스 물가를 제가 주로 말씀드린 이유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에요. 네, 사람들은 물건 사는 것도 참 크지만 이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이 꽤 큽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서비스 물가가 올라올 수 있을 때, 올라올 때 저희는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제일 좀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림 5번입니다. 그림 5번은 주택가격 지수하고 주거 물가를 제가 그려드린 건데요. 선이 네 개여서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붉은색 계열로 된 게 주거 물가입니다. 주거 물가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그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빌려 쓰는 거라면 얼마를 내고 있을까라는 걸 이렇게 따로 계산한 겁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붉은색 계열의 주거 물가이고요. 그다음에 검은색, 이 무채색 계열로 된 게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제가 주택가격 지수를 1년 반 앞으로 쭉 당겨서 그려드렸는데 이유는 주택가격 지수가 최근에 이게 쭉 죄송합니다. 주거 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잘 보시면은 주택가격 지수 이게 무채색으로 된 애도 2019년 후반부터 이게 쭉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쭉 이게 네, 낮아지니까 네 그랬다가 주거 물가도 같이 이게 딸려 내려갑니다. 이게 최근에 주거 물가가 너무 빠르게 내려가서 이게 차트가 이게 뭐 잘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 딱 가려놓고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1년 반 정도 주거 물가가 주택가격 지수에 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지수가 최근에 무채색 보시면은 끝부분에 막 위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근데 얘가 2019년 작년 3분기에 바닥을 형성하고 이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거를 빨간색 점선으로 쭉 아래로 그려드렸습니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은 주거 물가가 1년 반 정도 뒤에 후행해서 따라 올라온다면 내년 1분기에 주거 물가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거물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주거물가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요 CPI에서 아까 서비스 물가가 62.5%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절반 이상이 주거물가입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이 주거물가예요. 렌트라는 거죠, 렌트.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전세 없으니까 월세, 렌트. 네. 또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빌려 쓴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큼 돈을 낼지. 네. 네. 그거 돈을 낼지. 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보여 주는데요. 이걸 보면은 주택 가격 지수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특별히 작년 3분기에 상승률이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쭉 위로 더 세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 주거 물가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건데 주거 물가는 물가에서 제일 큰 덩어리라서 저희는 주거 물가가 내년 1분기부터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축이 다 오르네요. 유가, 주거 물가. 네. 근데 유가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에서는 제외하고 있는데 사실 근원 인플레이션의 주거 물가는 또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하고 푸드 떼면은 비중이 더 커질 테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 CPI 산정할 때 네. 1, 2위가 전세 월세거든요. 그죠? 아, 그래요? 네, 그 비중이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소비자 물가지수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 상위인들은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네. 다 먹고 네. 입고 뭐 이런 것들 하니까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물가의 비중이 워낙 어느 나라든지 미국은, 네, 네. 큰 상황이죠. 글쎄요. 어쨌든 이 그림 6번 다음에 네. 보시면은 이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상품 가격이 올라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비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서비스 물가가 최근에 보시면 상품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점점점 돼 있는 점선으로 된 게. 네. 네, 상품 가격, 상품 물가는 상당히 강한데 근원 CPI,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하고 푸드를 뗀 그 인플레이션입니다. 얘는 최근에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서비스 물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는 서비스하고 훨씬 더 가깝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다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은 주거 물가가 주택가격 지수 1년 반 정도 후행해서 내년 1분기 정도에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데 당연히 바닥을 찍는다는 건 2분기 때는 더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서비스 물가가 올라간다면은 인플레이션, 근원 CPI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네. 인플레이션 별 문제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유가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뭐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 오를 텐데 막 올라가는 게 사람들은 다 기저효과야 별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3월에서 5월 지나고 6월 달에도 인플레이션 딱 버티고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하고 푸드를 뗀 근원 물가가 딱 버티고 위로 올라오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그걸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금융시장에는 조금 아주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 걱정을 하지 않냐면 내후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후년 2월 초가 되면은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 중반 즈음부터 이제 다음 그 차기 연준 의장은 누구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네. 그러면 파월은 나 있어 아직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고요. 그러면 그리고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전형적인 비둘기이십니다. 이분 뭐 뉴욕에 그 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의장만큼이나 힘이 센 분이죠. 그다음에 클라리다 부의장 뭐 이런 분들이 다 비둘기이신데 소위 이제 비둘기 경쟁들을 좀 하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연준이 아직은 통화 정책 도구들도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그거는 저의 걱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과연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이지만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은 연준은 통화 완화 기조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상황이고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연준이 꽤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금융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올라오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 네. 저는 이게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그림 7번 때문입니다. 이미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거 선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빨간색 선만 보시면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2년 내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더 많이 올라서 1.88%까지 올라와 있고요. 2% 육박하네 이제.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그림 8번인데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때 업종별로 어떤 애들이 수익이 잘 나는지 상관계수를 같이 계산해보면 네. 소재, 에너지, 산업, 금융, 경기 소비처럼 전형적인 경기 민감 업종들이 아, 또 역시 이제 지금이네요, 지금. 네, 좋은 성과를 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 민감 업종 괜찮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경기 민감 업종 좋으니까 들고 있는데 혹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걱정되면 빅테크로 방어주 역할을 하게 하자. 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네. 있잖아요. 그런 것의 전제는 일단은 경기 민감 업종을 많이 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일단은 깔려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저희는 요거는 미국 업종 말씀인데 제가 이제 한국 주식하고 관련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요거 기대 인플레이션,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제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신흥시장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글로벌 매크로를 하시는 분들은 뭐 네. 상식처럼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한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오면은 그냥 신흥시장 주식 거의 뭐 눈 감고 베팅하는 신흥시장 거의 주식을 산다는 건 신흥주식 시장에 경기 민감한 업종을 사라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신흥시장 주식 그 자체가 네. 또 좋다는 의미여서요. 네. 한국 시장으로 최근에 뭐 여러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럼 저는 이제 한국 주식 담당 아니지만 저는 꽤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 신흥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신흥시장에서 또 뭐 주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 한국 시장을 그러면서 네. 또 되게 좋게 보고요. 네. 그 좀 마이너한 건 같은데 하나 좀 궁금한 게요. 예를 들면 상품 물가랑 서비스 물가는 다른 거죠. 네. 예를 들어 청바지 가격은 상품 물가일 거고. 네. 이거를 배송해 주는 값은 서비스 물가일 거 아닙니까? 네, 소매 판매. 네. 그렇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청바지가 있는데 배송비가 5천 원이에요. 네. 네네. 그러면 5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결제할 때 그냥 한 번에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든 11번가에서 결제할 거 아닙니까? 5만 5천 원은 이게 상품 물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또 나눠 갖고 5천 원은 빼주고 네, 나눠서 들어가. 나눠서 들어가요? 네, 네. 아. 아, 예전에는 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짜장면 사 먹으면 뭐 만 원에 그냥 배송료가 다 포함돼서 이제 우린 전화해서 사 먹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배송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따로 이걸 계산하나 아니면 그것까지 합쳐서 그냥 상품 물가에 들어가나 뭐 이런. 그거는 제가 한국은행 물가 계산 방식을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왜 우리가 상품 물가는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배송비까지 같이 계산되는 거면 어떻게 계산하나가 살짝 이제 중간에 궁금했는데 그게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네. 게 요건 약간 핀트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네. 아마존 이펙트라고 저희가 아마존 효과 네, 흔히 네, 네, 네. 많이 얘기하는 아마존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이제 조금씩 체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아마존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물가를 팍팍 낮췄는데, 네, 아, 네. 그 기울기가, 네, 과연 기울기가 낮아지겠네요. 네, 그 효과도 계속될 수 네. 있을까. 작년에도 아마존 효과는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네. 4, 5년 전에는 아마존 효과가 그 나타내는 물가의 하락 기울기가 굉장히 컸다면, 기여도가 네. 컸다면 지금은 계속 체감한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을까. 체증이 아니라 체감.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네. 물가를 계속해서 낮췄던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구조적 요인들 뭐 네. 고령화 뭐 이런 건 이제 당분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사실은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2010년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 네. 이후잖아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를 또 돌아보면은 사실상 통화정책 혼자 버텼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공화당의 티파티, 그러니까 재정 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거 2011년도에 의회 진출하고 나서부터 네. 의회 예산법, 예산관리법, 그게 이제 통과되고 나서 뭐 미국은 재정은 사실상 그때부터 긴축으로 전환을 됐습니다. 전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통화정책으로 이제 버텨줬던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는 어쩌면 저금리 저물가, 뭐 저성장 이게 뭐 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재정이 이제 나와주는 시기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자, 오늘 아침 아이고 네. 우리 김일영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네. 얼른 또 우리 권순우 기자님 만나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약간 그러니까 기대 물가 올라가는 시점에 신흥 시장 자체를 외국인들이 많이 살 것이다. 뭐 그런 현상들이 이미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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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